신약 성경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보낸 바울의 편지 복음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책 32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추억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정도 먼저 사셨죠. 공자가 유명하죠.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인이죠. 성인입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또 당대에 오늘날까지 공자의 그 삶이나 남긴 글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문 내자가 있는데 호학. 배우는 것을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지식이나 지혜가 많고 나보다 덕이 훨씬 좋은 사람, 덕이 많고 덕이 크고 높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덕이 부족할 수도 있지. 내보다 좋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배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학교 이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공자는 계속 배워가기를 좋아한다. 공자는 가르침이 늘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 정도로 자부할 정도로 배워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살면서 생각이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살아가는 것은 멈춰버린 겁니다. 그냥 생각이 오직 돈에만 집중되어서 발전되고 있는데 인간의 가치 어디까지 내가 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그렇죠?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깊이 있고 뭔가 좀 넓고 크고 높고 이런 인격을 갖추려고 사람들이 잘 안 한다.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조차도 안 한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고 우리가 살면서 그 습관 가지고 있죠. 습관. 하루에 내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습관들, 하는 일들. 성준이 형제 습관이 어떤 게 제일, 매일 하는 습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 네. 우와, 좋은 습관인데. 일찍 일어나는 건 참 좋은 습관인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습관 다 있죠, 습관. 습관은 처음에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다. 습관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복이 되어서 그걸 매일 하게 되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매일 담배 피우는 습관이 처음에 안 피웠죠, 어릴 때. 또 공부하는 사람 처음에는 근데 매일 자기가 책을 보는 사람 책을 그거 안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습관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은 사람이 만듭니다. 내가 만듭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습관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길들여진 이 습관은 바꿀 수 있는 나이도 한계점이 4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내가 길들여 놓은 처음에 내가 접했던 이 습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되었다. 아, 내가 이건 바꿔야 된다. 화내고 내가 짜증 막 자주 부리고 담배 피우고 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6개월은 지속적으로 싸워야 우리 그 지난주에 힘써 싸우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이름 그저 구원받고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유다스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돈, 끊임없는 습관이 밀려오면 나쁜 것들이 눈에 보면 싸워야 돼. 힘써 싸워야 된대.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최소 6개월은 싸워야 됩니다. 6개월은 바꾸는 습관으로 이걸 끊겠다. 아니면 내가 뭐 습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동, 취미생활, 공부, 성경, 기도, 예배, 끝까지 성경 1독, 2독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6개월은 힘써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뭐 한 일주일이라도 그만두고 3일이라도 그만두고 3달 정도가 제일 그죠? 한계점이죠. 3달 동안 버텨나가면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옛 습관이 버려야 되는 습관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싸우면서 바꾸려고 하는 습관 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다가 6개월쯤 가면 이제 그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안 싸워보면 모른다. 다 실패하죠. 금연 3일 일주일 뭐 또 술 또 며칠 참다가 실패하고 우리 기도 말씀 내가 6개월 동안 안 싸워보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습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아니죠. 내가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습관을 만들듯이 지금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이기고 그냥 다시 돌아가더라 이렇게 뭐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삶에서 내가 이건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한번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바꿔주세요 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달려가 봐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위의 것을 또 두 번째도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다 우편에서 도와주신다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은 생각은 영혼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표, 이 표가 이미 들어있지 않느냐. 여러분, 위의 것이 뭘까요? 우리는 다 돈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하늘 복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쭉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걸 찾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루에 뭘 생각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 바른 것이죠. 바른 것. 삐뚤어지고 나쁜 것이 아니고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선. 선한 것. 좋은 것이죠. 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우고 할 수 있는 선을 찾으라. 선을 찾아야 된다. 선을 배려하고 나누고 하는 것. 또 아름다움을 찾아야 된다. 어디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나무, 꽃, 태양, 바람, 눈,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보고 위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땅의 것은 여러분 뭡니까? 땅의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향락이죠. 마시라, 부어라, 즐기자 하는. 그리고 탐욕, 물욕, 정욕, 음란한 거 이런 거. 우리 속에 땅에 것은 뭐 다 뭐 말 안 해도 이런,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 속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위의 것을 가진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땅의 사람이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네 인생의 종말이 좋지 않다. 네 인생의 걸음걸이가 삶이 좋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편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남에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돈 아끼고 돈 모아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 찾고 있느냐, 땅의 것을 찾으려고 또 하루를 시작하느냐, 어떤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위의 것을 가지려고. 힘써, 이것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계속 밀려와서 내 속에 들어오려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아차하면, 안 싸우면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통째로 다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 땅의 것에.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늘 바른 생각, 또 바른 행동이, 바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매일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이렇게만 하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잘 없다. 우리 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잘 추구하는 사람, 내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지를 챙기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 뭐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뭐 소수의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매일 때로는 또 다른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 소개받고 저 사람 소개받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주변에 참 많이 보면 좀 오래 알고 지내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그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자라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지금 어떻는지 그 사람의 하는 습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자꾸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ABCD가 있으면 AB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그 사람 뭐 소재의 뭐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건 뭐 쓸모가 없다. 인간적으로 막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 뭐 매일 그 단점 잘못된 것만 그래 하니까 안 맞다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현재 왜 저렇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뭔가 장점들, 순수함들, 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내어서 그분 ABC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분 뭐 눈에 거슬리는 거 많죠. 마음이 안 드는 게 많아도 뭐 사람은 여러 사람 아닙니까? 1부터 10까지 있으면 다 다른데 근데 그분이 자세히 보면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 안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고 그분에 대해서 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주죠. 이래 하면 ABC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보지 보통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 못 봅니다. 안 됩니다. 내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겪어보고 생활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만 있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흰 것과 검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저 속에도 있고, 우리 성준이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족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검은 것만 너무 많이 본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들만. 그 사람은 뭐였다 하면 뭐 없는 사람 그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합니다. 하얀 점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어서 아니면 검은 점을 좀 이해하고 덮어주고 보완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 없고 다 검은 거. 그건 자기 안에는 검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자기 안에 검은 건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 돌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다 남 탓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죽이고 살리고, 뭐, 자식도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아니,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여러분이 죽을 죄인인데, 검은 게 너무 많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가 싹 가려져서, 우리 안에, 그 검은 것들이 가려져서, 너는 하얀 검은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남의 검은 것만 자꾸 찾아내고 있다 이 말이죠. 남의 하얀 거 다 덮여버린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하얀 거로 덮어주셔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검은 거 시킨 받았던데 남 조금 잘못된 거 와가지고 계속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만약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죠. 땅의 사람들과 같이 노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기분 상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갈라지고, 뭐 안 만다, 필요 없다, 이런 게 너무 많다. 모였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는 데도 그런 게 있고, 또 뭐, 어디 모임에 가면 모임 그런 데도 있고, 어디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런 걸 못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 수많은 죄들을 다 씻김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남들 보는 거는 당연히 긍휼히 봐야죠. 안타깝게 불쌍하게 보고 잘못된 게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 하지 너 이만 이래서 안 돼 너 그게 틀렸어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잣대를 다 갖다 대면 그 사람 주변에는 자기만 있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 감았는데 자기만 하얘면 까만 사람이 맞지 하얀 게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하얀 것을 자꾸 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보지 우리는 그렇게 못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면서 그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는 믿는데 나는 내 삶을 살고 예수 살아온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내 삶이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것은 나하고 같이 가자 이 말이죠.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삶을 같이 살자. 보여줄게. 그래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작은 예수들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인 겁니다. 작은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고 예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는 인간이고 이렇게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아직은 예수가 아니지만 작은 예수로서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예수가 되어가면서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누구에게든 직장에서나 간에 나는 예수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하시니까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되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내 삶 따로 예수 따로 이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 못 되죠. 됩니다. 가정에서 저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버리면 그 소금이 됩니다. 그걸 분명히 내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잘 이겨내는 사람이 돼, 잘 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사랑을 자꾸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이 그렇게 돼버리면 내 인생이 자꾸 그렇게 빠지고 그렇게 행동이 되고 그렇게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안착했습니다. 보면 당신이 어떻게 모든 일에 당신은 모든 일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놓치죠. 자꾸 놓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조심스럽게 알고 행동하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행동하십시오. 함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요? 신중하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저도 하얀 것보다 까만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훨씬 많았죠. 저는 뭐 까만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생활 할 때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고 또 제 목회, 우리 어려운 가족들, 노숙 가족들하고 살면서 그들의 어두운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걸 보면 처음에는 아유,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아, 그렇지. 내 어두운 것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저분의 어두운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저걸 어떻게 하면 하얀 거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벗어나고 싶지만 나이도 많고 벗어날 수도 없어서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하얀 것을 자꾸 보기 시작했지. 제가 뭐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자꾸 보니까, 하얀 거를 자꾸 보니까, 그죠? 자꾸 밟고 보니까 하얗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보지 이 소리 듣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보는 건 똑같죠. 뭐가 목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까? 일반인이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눈으로 자꾸 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고 보고 뭐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면 점점 나아지죠. 우리가 다 나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수는 영원히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내 따라오세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뒤에 뒷장는 게 보면 여러분 1장이죠. 성경이 그 한 권으로 된 책이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각자 한 권 한 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6권이잖아요. 구약 39, 신약 27. 근데 유일하게 한 권으로 된 책이 지난주 유다서와 올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도 있잖아요, 목사님. 있죠. 요한 1서 2서 3서도 2서 3서는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한 장씩 되어 있죠, 1장만. 근데 2서 3서는 1서에 요한 1서에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보는 거고 유일하게 내용이 다르면서 한 권으로 된 책은 우리 신약 성경에 뭐가 있다? 우리 성경 전체에 빌레몬서하고 유다서밖에 없다. 빌레몬 그 왜 복음서에 들어 있느냐? 이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 있지? 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서? 1절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죠. 인사. 이제 예수 갇힌 자 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감옥에 가 있는 나 바울하고 또 디모데,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는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와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라 그랬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 이 사람은 골로새, 아까 우리 앞에 골로새에서 봤잖아요. 골로새 지방에 막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던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를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보니까, 자매 아비야, 군사된 아키포와, 이렇게 합니다. 자매는 누구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매한테 아내길래 부인일 거다 이 말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영접받았으니까 그 가정이 그죠? 아내 아비아와 당신의 아들 군사가 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용사가 된 복음의 전도자가 된 아키포와 당신의 집에 교회에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가정교회를 충실하게 꾸리고 있는 신실한 빌레몬이겠죠. 빌레몬 집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 고린도에 있었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빌레몬이다. 그렇죠? 근데 내용이 뭔가 목적이 위에 보면 빌레몬 목적, 기록 목적,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보면 10절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중하게 참 신실한 너 가정, 아내와 아들, 다들 참 보기 좋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부탁하려고 쓴다. 이렇게 얘기해. 오네시모가 누군데? 빌레몬 너네 집에 있던 종이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이 빌레몬 집에 옛날에 종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같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보니까 물어보니까 너 뭐 왜 여기 왔나 물어보니까 감옥에서 그랬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아 그래 내가 옛날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내가 큰 돈을 잔뜩 아니면 물건을 귀중한 물건을 들고 나서
도망 나갔다가 잡힌 사람이요. 감옥에서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랬구나 하고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분 가면 뭔가 외롭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 감옥 같은 뭐 그죠? 패거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절입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도둑놈이었는데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물건을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얘를 이 친구를 오네시모를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데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바울 곁에서 수종을 잘 들었는지 내 신복이다. 신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오른팔이다 이 말 지금 말합니다. 얘는 내 지금 오른팔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데리고 니 이제 앞으로 내 제사다 나와 같이 복음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돌려보내니까 당신이 용서하고 당신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받아주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다. 그죠? 그 내용이다.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 빌레몬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가 된 겁니다. 골로새에 남아서 가정교회를 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 사람 변화됐다.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스승으로서 명령할 수 있다.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부탁한다.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 제자고 그죠? 저 뭐 이제 한다고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 하면 아 내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야 이거 좀 해. 이거 좀 들어. 이건 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 진짜 나도 이런 사람에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내 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멋지도 아닙니까 여러분? 11절 예, 옥중에서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진짜 똑똑한 그리스도인 하나를 내가 만들었는데 아들 낳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면서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 밑에 종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복음도 모르고 종으로 살 때 그때는 너에게 아무 유익한 게 없어 무익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이었다. 골치 아프거나 사건 사고를 치는 놈이거나 속이는 놈이거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아래 위에도 없고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똑똑하고 안 그러면 뭐 주인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무서운 겁니다.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왜요? 아무 무익한 사람이 지금은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거 어디 쓰겠나? 저거 어디 저거 사람 되겠나 했는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내 신복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12절에 내 오른팔, 내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럽니다. 이제 이런 친구를 감옥에 두고 내 곁에서 일하게 하고 싶지만은, 아니 그래도 당신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제대로 이 사람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이 친구를 먼저 받아주라. 그리고 당신이 한번 써봐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정말 이제는 당신은 종으로 옛날에 봤지만 이제는 같은 형제로 한번 대하면서 겪어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있던 당신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고 큰 피해를 입히고 도둑질해서 물건을 훔쳐간 그때 있어 당신이 겪었지만, 그래서 상심했겠지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이런 일이 앞에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앞으로는 형제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순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겪을 겁니다.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이게 내 소원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결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저도 막 기도하다가도 이건 급한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조급하죠. 그리고 엄청난 손해가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자꾸 연속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죠. 언젠가는 하나님 해주시겠지. 해주겠는데 시간이 6개월이 오고 1년이 오고 2년이 오고 5년이 오고 보니까 그때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바울이 그때는 당신이 상심하고 마음이 아팠겠지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심 안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죽일 놈,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보다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잠시 당신에게 상처가 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하려고, 영원한 동지가 되게 하려고, 동력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 말 참 잘하죠. 말 참 잘합니다. 저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 그 새끼 그거 말이야. 옛날에 도둑질 해갔죠. 그래 기분 나빴죠. 그 빌레몬 너 당신 나빴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뭐야 이제는 사람이 돼서 이래 하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뭐 충분하고 될 건데, 그때 당신이 잠깐 슬프고 상처 있고 화가 났지만 지금 너무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 이건 하나님이 더 좋게 해결하시려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빌레몬이죠.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라. 당신이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듯이 도둑놈이었던 이 오네시모도 같은 동역자로, 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18절, 19절.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또 덧붙여서 뭐라 그럽니까? 정중하게 지금 부탁합니다. 정중부터 하면서, 혹시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보게 했거나
나쁜 짓을 빛을 지게 했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누가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전에 어떤 참 신실한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숙소에 공동체에 그걸 와서 정말 봐도 성실해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오갈 데 없어서 왔는데 그거 뭐 했나 이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럴 때 그래 당장에 어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것이 법원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자기가 뭐 옛날에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벌금이 나왔는데 그때 이 벌금이 하여튼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내어야 안 그러면 이제 잡혀가서 벌금만큼 살아야 되죠. 하루에 뭐 5만 원이면 5만 원 그 사람 직업에 따라 그 사람 하루 수입에 따라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한 보름 이상 살아야 되죠. 한 달 이상 살아야 그게 해결되는 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친구 너무 좀 그런 그런 너 그 수감 감옥 그 유치장에 가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돈 갚는 것보다 당신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래가 내한테 갚아라 이러면서 그 돈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 벌금을 이제 해결해주고 그다음 또 목사님 계시는 그 옛날에 저기 고시원에 있는 방에 옆에서 고시원비 대줄 테니까 목사님 옆에서 보필하면서 있어라 이동희 목사님 곁에 이래까지 했습니다. 그 다 성실하게 착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여러분. 술 때문에, 결국은 술 안 먹고 열심히 살려고 자기도 했는데, 아까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습관을 유지를 못하는 거, 여기 내지를 못하는 거, 바꾸지를 못하는 거. 결국은 가고 말았어.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대단하죠. 바울은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막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곳곳 가는 곳마다 천막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급자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대신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친필로 직접 내가 글을 써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옛날에 내가 골로새에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입었던 큰 은혜에 대한 빛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깨끗하죠, 여러분. 너무 시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 제자가 됐고, 제 제자가 목사가 되어 있고, 제 제자가 지금 저 해외에 선교사가 되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할 때 우리 제자들 가 이놈들이 요 추석 때면 안 오나. 이거 한 번 오더만 이제는 해놓고 뭐 살기 바쁘다고 안 오나. 그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젊을 때는 말이지, 뭐 목사님하고 매일 찾아오고 명절이다 뭐다 하면 심심하면 찾아와서 밥 먹고 하는 애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중반 50 그러니까 다 살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충분히 제 마음속에 아 그래도 그렇지 이놈들이요.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좋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당장? 당신이 나로 통해서 받았던 모든 은혜들은 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 안 한다. 내가 얘 거를 오네시모를 내가 대신 갚아주되 내가 당신에게 받을 수 있는 빚들은 아예 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당신의 종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동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직접 펜을 친필로 아주 부탁하는데 당신이 내게 입은 은혜들은 빚들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20절 내가 정중하게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정말 어렵지만은 이 말이면 이걸 풀면 정말 이 큰 부탁을 당신이 힘들겠지만은 나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이 부탁을 당신이 받아서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도록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참 그죠? 진짜 상대방에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게끔 아, 진짜 이 사람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을 잘하고 바울이 참 정중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냉면이 뭐 13,000원인가 하는데 15,000원, 2,000원 오르는 뉴스가 나오고 어제 어떤 분은 요 잘 아시는 택시 하시는 분은 뭐 저 강남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집이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계탕 하나가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삼계탕 하나 주시오 하고 시켜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결제를 카드로 하고 보니까 14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14,000원짜리를 먹었는데 뭔 14만 원이냐고 다시 가서 이 계산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이거 인삼 삼계탕 14만 원입니다 이래서 그 메뉴판을 보니까 자기는 14,000원을 본 거예요. 삼계동에서 먹던 값을 보고는 강남에서 그걸 깜짝을 아씨네 좀 자세히 쳐다볼 걸 대충 보고 그냥 14,000원 줄 알고 먹었듯이 14만 원 줬다 이러더라. 여러분 물가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틀렸고 당신은 그래서 영원히 안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위로해도 지금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마저 니도 나도 하면서 잣대를 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복음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렇죠? 내 자신도 모르고 남에게 막 그 슬픈 사람, 그 어려운 사람, 그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낸데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오늘 바울처럼 부드럽고 정중하게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그 도둑놈이었는데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빗바늘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난무합니다. 뭐였다 하면 없는 사람이나 저쪽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여러분도 겪는 겁니다. 사람 뭐였다 하면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바울처럼 너무 힘듭니다. 진짜 눈에 눈물은 안 보이지만 가슴에 눈물 흘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많다 그죠? 우리가 알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손가락질 한다 여러분 비판한다 비난한다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 회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좀 따뜻하게 위해주는 그렇죠? 살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스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말로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동역자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베푸는 삶 강도였는데 우리는 저 도둑놈 것 때문에 나무 그저 물건 훔쳐가지고 뚱뚱거리다 감옥 얻는 것 때문에 저건 평생 안 되는 놈이야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뭐요?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을 전에는 유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게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어서 문제는 거죠. 오늘 빌레몬스를 통해서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무익한 자, 그러나 이제는 정말 쓸모있는 자로 만드는 바울, 받아들이는 빌레몬,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의 정중한 인사말들, 간절한 부탁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베풀었던 이 바울의 정말 온 정성을 다한 복음 사랑,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쓸모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간직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의 위로고 희망이고, 이 복음이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는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모아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